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비트코인을 예로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은 디지털 시그너처, 디센트럴라이즈, 프루프 오브 워크인데 이 각각의 용어는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일단 A, B, C, D 이 네 명이 있고 그리고 레저는 거래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뭐 시산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하는 거죠. 기록한 장부입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첫날 아무런 거래가 없었겠죠. 그죠?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요때를 지네시스 창세기란 뜻이죠. 세상이 처음 열리는 시점 해가지고 지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프루프 오브 워크는 이 데이터, 그죠? 데이터와 그리고 지금은 지네시스 아무것도 없으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이제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별도의 주제로 해서 다룹니다. 글자가 해서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 자,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면은 만들어내는 걸 수고했다고 A가 만들어냈다고 가정합시다. A에게 50코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총 발행 잔고가 50코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면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자, Day 1 이게 창세기 세상이 처음 열린 날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Day 1이라고 합시다. Day 1에 A가 B에게 10만큼 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A는 40, B는 10만큼 가지고 있죠. 여전히 총액은 50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실 A가 B에게 10만큼 주었고 그래서 A는 40이 있고 B는 10이 있다 라는 사실 요게 데이터 되겠죠. 요 데이터와 이전에 A가 만들어 놓았던 proof of work 요 부분 있죠. 해시 펑션의 결과물 SHA256 이라고 얘기합니다. SHA256 코드를 합쳐서 그런 다음에 새로운 SHA256을 만들어냅니다. 두 개를 합쳤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과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이 데이터죠. 요만큼이죠. 그죠? 만들어내면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니까 이것을 C가 만들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C에게 50코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총 발행 잔고는 100코인이 되었죠. 그 다음날 3명 얘기는 얘기 없고 C가 B에게 20만큼 줬어요. 그래서 전체가 40, 10, 50에서 40, 30,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또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또다시 이 부분을 이전에 proof of work, 이 day 1의 proof of work와 새로운 데이터, 이것을 합쳐서 또다시 proof of work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만들어냈냐니까 이번에 D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D에게 수고했다고 50코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잔고가 150이 되었죠. day 3 되는 날 데이터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 A가 왜 70이고 그랬나요? C 30 그리고 A는 40이었죠. 이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죠. C가 A에게 30을 줍니다. 그러면은 C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고 얘는 70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실 또 거래가 잔액은 똑같습니다만은 거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장부 내용이 바뀌었죠. 장부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을 또다시 이전에 proof of work과 합쳐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A가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50을 또 받아서 120이 되는 거죠. 그럼 총액이 2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10분 단위로 이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비트코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장부, 이 녀석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블럭과 블럭 간에, 그죠? 장부와 장부 간에 이렇게 proof of work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이전에 만들어진 proof of work가 다음 장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만들어진 장부가 다음 장부에 들어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사슬, 체인 같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SHA-256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밑에 보시면 해시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라고 넣었을 때 Calculate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256비트니까 바이트라면 32바이트가 되죠. 그죠? 그리고 16진수로 따지면 64개의 16진수 헤아려보면 둘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64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점만 하나 딱 찍으면 완전히 다른 샷이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CA978 나오고 있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게 뭐냐니까 A점 A·점은 요게 나오잖아요. 요 OAB6 OAB만 기억하십시오. OAB가 나왔습니다. 자, 치웠다가 요걸 치웠다가 딜리트하고 그럼 캘큘레이터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렇게 그 자체의 요류 해시 값이 있습니다. E3B로 시작하죠. 그죠? 여기다 다시 A점을 하나 딱 찍으면은 보다시피 OAB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같으면은 그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해시코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 빙고로 했을 때 마찬가지 계산하면 E3B 이전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입력값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 동일한 해시코드가 나오지만은 이 해시코드와 이 값 입력된 값 사이의 어떤 함수 관계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왜 찾을 수 없는 건지 논리적으로 찾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HA-256 코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면 입력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그 결과값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블럭을 체인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네시스 블럭은 그게 없는 거예요. 프리비어스 해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블럭을 하나 추가하는 거죠. 뭐냐니까 그러니까 주피터. 처음에 주피터가 개인 50 코인즈 구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50개의 코인을 받은 겁니다. 첫 거래죠. 그러면은 요렇게 자 프리비어스 블럭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해시값이 그대로 프리비어스 블럭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현재 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내용을 해서 이 데이터와 이 해시코드 이 두 개를 합친 것에서 새로운 해시코드를 만든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블록 1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 새로운 new block 합니다. new block을 하면은 이번 데이터는 보시면은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주피터가 give 슈퍼맨에게 10 coins 코인을 10개를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와 그리고 이전의 프리비어스 해시코드 요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합쳐져서 새로운 해시코드가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체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체인 넘버가 604와 2012와 3946 이렇게 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또 새로운 그 다음 블럭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슈퍼맨이 기브 배트맨에게 50코인을 줬다. 그죠? 코인 스펠링이 틀렸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하나의 그러면 이전의 해시 블럭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요 녀석이죠. 요 녀석과 새로운 데이터 이거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해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또 체인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들이 체인이 된 겁니다. 체인이 됐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앞에 있는 이 코드를 하나를 내가 데이터 내용을 지운 오타가 있단 말이에요. 오타가 있어서 요걸 이렇게 고치는 거죠. 이렇게 코인즈로. 그러면은 이후에 이어진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다 다시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새로 체인 만들어주고 또 이것도 새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깨끗하게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새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둔 장치가 이 해시코드가 지금 앞에 000 3개가 있습니다만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30개인 블럭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삽질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아, 1을 한번 추가해보고 1을 추가해보고 안 나오네. 다시 2를 추가해보고 안 나오네. 또 3을 추가해보고 다시 0도 추가해보고 끊임없이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위조와 변조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